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NC 다이노스 대 두산 베어스 시즌 9차전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박민우입니다. 2번 손아섭, 3번 박건우, 4번 맷 데이비슨, 5번 권희동, 6번 서우철, 7번 김희집, NC 다이노스의 선발 투수 임상현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은 두 경기 나왔습니다. 승리 없이 2패, 평균 자책점은 8.64. 1번 타자는 헨리 라모스입니다. 2번 정수빈, 3번 허경민, 4번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 강승호, 계산이 서는 투수 두산의 선발 브랜든 와델입니다. 이번 시즌은 12경기 6승 4패, 평균 자책점은 3.22. 이 컷패스 볼이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이 원런 코스에 잘 투구돼야 됩니다. 손아섭의 타구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놓쳤어요. 손아섭 1루 돌아서 1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이 타구는 안타로 기록됩니다. 손아섭의 안타. 받아 때립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중견수 정수빈 따라갑니다. 담장 쪽.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2루 주자 손아섭은 천천히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건우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1대0. 3구 찍어 때렸습니다. 바운드를 잡아냈고 1루에 길게 원바운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스윙 삼진. 그는 이제 아이들은 좀 케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투볼로 스트라이. 3구째 강한 타구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3구 타격 왼쪽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강승호의 석점 홈런. 이번 시즌 11번째 홈런, 역전 3런 강승호입니다. 자, 연속되는 낮은 공에 배트가 나오지 않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볼 상황이기 때문에 강승호 선수는 노릴 수 있는 카운트였는데 예. 그 빠른 공을 노려서 홈런으로 연결하네요. 그렇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받아 때립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 1사 이후에 박민우의 안타. 스윙 삼진. 그리고 주자 2루 뜁니다. 2루에서 아웃이에요. 2루에서 아웃. 빠른 공의 무브먼트 역시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예. 센터 쪽 그대로 뚫어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두산 베어스 잡아 당깁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3루에 도착합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받아 때립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그 사이에 타자 주자가 2루에 들어갑니다. 양석환의 1타점 적시타. NC 다이노스는 다시 한번 투수가 바뀝니다. 자, 송명기 선수 오늘 NC 다이노스의 세 번째 투수입니다. 볼 카운트는 2&2. 떨어지는 볼 삼진.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 홈으로 공도 홈 연결.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박준영 2타점 역시 타. 득점권에 있는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드립니다. 마운드는 이준호 선수로 교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겹치면서 들락날락 했었는데요. 라모스의 타구입니다. 오른쪽 윅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 뜁니다. 공 2루 연결. 2루에서 자 일단 볼넷이 됐군요. 네, 퍼 올렸습니다. 왼쪽 높게 뜹니다. 좌익수 손아섭 잡아냅니다. 풀카운트 몸쪽 벗어납니다. 받아 때립니다. 가운데 높게 김영준. 자 뒤로 오! 잡았습니다. 여전히 말루.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삼진. 공격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아집니다. 3루간 뚫어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1사 이후에 김희집이 안타로 출루합니다. 4구 받아 때립니다. 왼쪽 높게 중견수 좌익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자 좌익수 앞에 공이 떨어집니다. 아 지금은 풀플레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콜플레이도 콜플레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살짝 이 어두워졌을 때에는 예. 공과 사실 이 하늘 색깔이 비슷해서 호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수행 앞에 그대로 공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주원 왼쪽 박준영 손을 들고 앞에 떨어졌어요. 네. 이 공이 안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필드 플라이 선언이 났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삼진입니다. 높은 존에 걸립니다. 밀어내면서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빠움지역 빠움지역 우와 잡았습니다. 우익수 박건 후 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몸을 날리면서 정말 잘 잡아냈네요. 야, 기가 막힌 슬라이딩 캐치. 홍건희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정수빈 추격합니다. 정수빈 잡지 못합니다. 서우철은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 베이스 밟고 3루까지 뜁니다. 공 3루 연결 3루. 3루에 서서 들어가는 서우철. 초구 센터 쪽 끌어냅니다. 3루 주자 득점. 김희집 1타점 조시타. 추격을 시작하는 NC 다이노스. 2구 바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2루수 잡고 1루. 1루에서 세이브 그리고 2루. 2루에서 2루 세이브예요. 2루 세이브. 2루 세이브. 자, 그럼 아마 입모양으로 봐서는 이제 2루에서 포스아웃이 아니냐라고 어필했던 것 같은데요. 볼까요? 자, 이 과정에서 1루는 이제 세이프 판정을 받았고요. 자, 만약 이승엽 감독 말대로 이 포스아웃이다라고 하면 박준호 선수의 다리는 확실히 2루 베이스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 태그 플레이가 상관없이 공을 잡고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아웃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자, 2루에 있던 김희집 주자는 아웃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투수에게 돌아갑니다. 자,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이병헌 선수로 교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으로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저익선 펜타. 자, 이제 주자는 2루와 1루. 찍어 때렸습니다. 유격 전면 끌어안고 2루. NC 마운드는 한재승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높게. 오늘 멀티히트 세 번의 출루 양석환 대주자로 교체됩니다. 타석에는 강승호. 왼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에 도착합니다. 강승호의 2루타. 바깥쪽 배트 돌아갑니다. 삼진.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자, 1루 아웃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높게 뛰면서 중견수 유격수. 유격수 김주원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3아웃. 두산베어스는 김강률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밀어냅니다. 2루 스킬을 넘깁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풀카운트.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김대한 잡았습니다. 원아웃. 낮게 깔립니다. 내야를 뚫어냅니다. 센터 쪽 중전 안타. 두산베어스의 마운드는 김태견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단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높게 걷어 올렸고요. 우익수 김대한 잡았습니다. 투아웃.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 자,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이제 2사 주자는 말루. 2사 주자는 말루. 노볼 툰 스트라이크.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잡았어요. 이효찬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6대2. 두산베어스가 주중 시리즈 첫 경기를 차지합니다.
자, 브랜드 선수가 오늘 투구수 조절 굉장히 잘해줬고 최근 6경기에서 장타가 나오고 있던 NC 다이노스의 타선을 확실하게 막아줬거든요. 네. 그 이후에 오늘 경기 강승호 선수의 이 2회 홈런 한 방이 승리를 지키는 데에는 넉넉한 점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스코어 6-2. 오늘 경기는 두산 베어스의 승리입니다.